장구들아요. 자, 이번 시간 예제 3번 쭉 하도록 할게. 오른쪽 그림 같이 점 0,3을 지나고 X축에 무조건 접한대. X축에 무조건 접한대. 원의 중심 PX, Y가 나타내는 도형은 포물선이래.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포물선이랄 말이 없으면 더 좋았을 걸. 자, PX, Y가 나타내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한꺼번에 다 구하자. 여기서 핵심은 얘랑 얘랑 거리가 같다라는 게 핵심이야. 근데 X축에 접하는 가장 가까운 걸 그려 항상. 가장 작은 거. 어디겠어? 여기 지나고 여기지. 맞니? 여기가 가장 가까운 데지. 딱 여기. 맞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랑 얘랑 같지? 아, 그럼 이두 개만 보면 딱 알아야지. 딱 요렇게 된다는 거야. 알았어. 뭐더 그릴 필요가 뭐 있어? 시간 낭비지. 됐니?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갖고, 요렇게, 요렇게 갖고 계속 그려 나가면 돼. 자, 그럼 우리는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으로 바로 간다. 항상 뭐가 중요하겠니? 꼭지점. 0,2분의 3이지. 꼭지점. 그리고 이 형태는 기본 형태가 X제곱은 4PY잖아. P가 양이고. 알겠니? 그리고 그 P는 어떻게 구한댔어? P는. 자, 꼭지점에서 위로 2분의 3만큼 갔지. 위로 2분의 3. 그게 P라고 했지. P는 2분의 3. 그래서 X제곱은 6y가 기본 모습이 되겠고, 자, 꼭지점이 0,2분의 3이니까, 원래 0,0에서 X축으로는 평행이동이 없고, Y축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Y축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 끝났어. 1번의 정답. 자, 초점의 좌표 원래는 0, 자, 초점의 좌표는 뭐였어? 0,3이었지. 자, 여기서는 초점의 좌표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 평행이동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여기 뭐니? 초점의 좌표는 그냥 0,3. 초점의 좌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준선은 뭐니? 와이는 0. X축, 그지? 알겠지? 자, 숫자 바꾸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점 4,0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4,0을 지난대. Y축에 접하는 얘를 지나고. 그러면 항상 가장 가까운 데 먼저 그려. 가장 가까운 데 먼저. 알겠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딱 여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 하나 그려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둘다 접한 거 그려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보면 아 대충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됐니? 자, 됐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고, 그 다음에 뭐 얘네 둘이 뭐 같고, 알겠지? 다 그런 거지. 됐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준선이 되는 거지. X는 0이 준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꼭지점이 2,0이지.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댔지? 평행이동을 나타내니까. 아,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구나. 그럼 원래는 뭔데? 원래 기본형은 Y제곱은 4PX잖아. P는 뭐라 그랬니?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이동한 거. 이만큼 이동했지. 양이지. 오른쪽으로 이동했지. 그럼 얘가 2라고 했잖아. 아, Y제곱은 8X예요.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데? 이만큼이요. 됐잖아. 알겠지? 자, 2번 하도록 할게. 자, 원 얘와 외접하고 직선 X는 마이너스 2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지? 자, 한번 그려볼게. 자, 2,1이고. 자, 반지름이 2네. 반지름이 2면. 자, 반지름이 2면. 이렇게 되겠다. 반지름이 2. 자, 얘와 외접하고 X는 마이너스 2. 자, X는 마이너스 2야. 얘 마이너스 2야. 얘 접한대. 아,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거 가장 작은 거 먼저 생각해,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데, 요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동시에 접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겠지, 뭐. 그지? 뭐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뭐 요런 식으로. 알겠지? 요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지. 원의 중심이니까 딱 여기. 그지? 뭐 얘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요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하 뭐 요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항상 자 원래 같은 거잖아. 점으로부터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까지 그리하고 한 직선하고 거리가 같은 걸 이용하는 거잖아. 그럼 봐. 여기서만 봐도 여기 얘가 지금 쭉 원의 중심 간에 그러면 얘는 2라니까? 얘는 몰라. 그냥 R이라고 놓을게. 근데 여기 접하잖아. 얘가 2라니까? 아, R이지. R이라니까? 아하,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래야 by 얘랑 r 플러스 2로 같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야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럼 얘도 봐. 쫙 보면 얘가 3이고, 그지? 얘도 3이 되는 거지. 얘가 뭐야? 꼭지점이 중요하지. 꼭지점. 알겠지? 얘가 2, 1이면 얘는, 자, 꼭지점.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다 했다. 마이너스 1,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기본 형태는 y제곱은 4px인데,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얼마 갔니? 3 갔지. 그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3 갔으니까 P는 3이 되는 거지. 기본 모습은 Y제곱은 12X고, 자, 꼭지점이 이러니까, X축이, 원래 꼭지점 0,0에서 출발하니까,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 되었으니까, 자, Y-1의 제곱은 12. 12 x 플러스 1 이러면 되겠다. 알겠지? 자, 표현 바꾸기. 자, x축에 접하는 원오에, 자, 얘가 내접할 때 원오에 중심 P가 나타내는 도형은 포물선이다. 이 포물선의 초점의 y좌표를 구하여라. 좀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 일단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 알겠니? 자, 얘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15니까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1이 되고. 됐니? 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0,4에서 반지름 1이래. 얘는 4, 얘는 당연히 3, 얘는 5. 쓰이든 안 쓰이든. 자, 그럼 얘가 내접하고 얘가 접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그려봐. 얘하고 얘, 아, 얘 2분의 5가 있고, 그다음 여기 지나가고, 그지? 2분의 5가 자, 여기 있으니까 또 여기 지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간다. 이렇게. 원이. 가장 짧은 원. 이게 항상 중요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크게 돌려보라고. 이제 크게. 뭐. 그치? 이제 크게 돌려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못생겼다. 됐니? 그러면 이제 얘도 뭐 요점 잡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뭘 그려줘? 이제 중심. 원오의 중심 P가. 뭐 P, X, Y를 할게. 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봐. 지금 얘 길이하고 얘 길이 같고 얘 길이하고 알겠지? 얘 길이 같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근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가 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 그럼 쌤이 커팅을 할게. 어떻게 할 거냐? 얘1 빼. 그럼 여기도 1 빼. 그래서 얘랑 같게. 그다음 마찬가지. 얘1 빼. 얘랑 얘도 1 빼. 얘랑 같은 거지. 아,
그래서 얘가 초점에 Y 좌표가 돼서 바로 사가해서 끝나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포물선의 반경식도 세워볼까? 어떻게? 자, 꼭지점이 0,2분의 5야. 자, 그러면 기본 형태가 X제곱은 4PY인데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얼마 갔니? 2분의 3 갔지. 얘가 P니까. 그래서 X제곱은 6Y가 되고 이 꼭지점을 통해서 Y축으로 2분의 5만큼 간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더라라는 거지. 됐니?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이걸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대로 해. 얘 하고 얘 갖다 이용하는 거야. 뭐 얘는 뭐야? X축에 접하니까 얘가 길이가 되는 거야. Y는 그럼 얘의 길이 0,4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에다가 여기 반지름 1을 더한 거하고 같은 거지. 넘기면 Y-1이 되고 됐니? Y-1이 되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 되어서 X제곱을 넘어가면 6Y 마이너스 15란 말이야. 그러면 6에 Y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서 똑같은 식이 되고 알겠지? 그러면 초점에 Y 좌표잖아. 지금 얘가 X제곱은 6에 Y 마이너스 2분의 5잖아. 그치? P가 얼마야? 2분의 3이야. 그러면 원래 0, 얘가 원래 0, 2분의 3에서 Y축으로 2분의 5만큼 갔으니까 0,4가 되어서 4가 된다 이 말이지. 알겠지? 일부러 두 가지를 다 설명했어. 자, 개념 넓히기.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N 플러스 1과 원 예의 교점을 매끄럽게 연결했을 때 그려지는 도형의 방정식이 될 수 있는 것. 자, 한번 그려볼게. 자, 뭐 1, 2, 3, 4, 5, 6, 뭐 일단 대충 해보자. 자, n이 1일 때 한번 보자고. 그러면 x는 2와 1,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 3,2. 자, 1, 2, 자, 3,2. 반지름은 1이래. 반지름은 1이래. 알겠지? 자, 됐지? n은 1일 때, x는 2. 그럼 x는 2. 여기 있지? 2와 얘의 교점을 매끄럽게 연결했을 때 일단 얘 교점이지? 일단 교점이야. 그 다음에 이제 3 2의 제곱이잖아. 아,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그려야지 뭐.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야 이거는. 그 다음 X는 3 X는 3
그러니까 교점이 얘고, 그 다음에 얘 교점이 얘가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4? 좀 전에 2의 제곱이었고, 이제 3의 제곱? 2의 제곱이었고, 이제 3의 제곱? 이제 3이 되는 거지.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x는 4하고 x는 4하고 그럼 교점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됐니? 자, 하나만 더 해볼까? x는 5하고 4의 제곱. 자, 한 칸만 더 내려가 볼게. 자, 얘하고 X는 5하고 그러면 이제 얘랑 이제 얘랑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라고. 지금 얘랑 그지? 얘랑 같지. 그럼 여기에다 만약에 이렇게 꺼보면 얘랑 얘 같고, 그다음에 얘랑 얘 같고, 됐니? 그다음에 얘랑 얘 같다니까. 알겠지? 이거 하나 꺼주니까 액션은 1이 준선이 되는 거지. 알겠니? X는 1이 준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그지? 꼭지점이 지금 뭐가 되니? 자, 하나, 둘, 2, 2 꼭지점. 2, 2. 그다음에 초점은 3, 2. 자, 그러면 기본형에서 얘는 y제곱은 4px인데 p라는 거는 꼭지점에서 초점으로 얼마 갔니? 1 갔지? 아, p는 1이야. 1이야, p는 1. 그래서 4x야. 근데 이제 꼭지점이 중요하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꼭지점은 항상 원래 0,0이었으니까. 그지? x2, y2. 됐니? 그래서 y-2의 제곱은 4의 x-2. 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일반화 시킨 거지. 자, 됐니?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